안녕하세요. 마리솔TV의 마리솔입니다. 아,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띵띵 부었는데 코로나 걸려서 그게 슬픈 게 아니라 하필 또 제가 제일 활발히 활동하는 주간에 이렇게 돼버려서 심적으로 너무 괴롭고요. 연락 돌리기가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보건소 공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도 미리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만났던 지인들, 단체 뭐 예를 들어 제가 수업 들었던 곳에 다 연락을 드린 상태고 아 이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또 전화가 왔네요. 받고 올게요. 마리솔 TV. 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다들 주위에서 절대 네 잘못이 아니다. 요즘 코로나 버블 걱정 걸리는 거니까 미안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따독따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눈물이 났어요. 지금 형태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근육통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집에 타이레놀이 있어가지고 근육통은 없어진 것 같은데 머리는 계속 아파요. 수업 듣는 감독님이 먹을 거를 배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죽도 보내주셨고요. 아이리랑 음료까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보건소에 전화했는데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걸로 버텨보러. 아 근데 진짜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 춥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계속 하다가 지금 일어났고요. 오늘이 확진 통보 받은 날인데 키트가 바로 도착했어요. 지금 시간이 7시 5분. 지금 현재 아까 이제 하셨을 때 증상을 어떤 거 얘기해 주셨어요? 두통, 근육통, 오한이요. 기침이요. 네, 기침. 네, 일단 저희 그 무조건 식후에 30분 후에 두 개씩 일단 복용하시고요. 네. 약 다 복용하시면 네. 약이 다 떨어지면 네. 처방해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이것만 깔면 되는 줄 알고 이것만 깔았는데 아까 구청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것도 깔으셔야 된다고 해서 방금 깔았습니다. 이거는 병원, 이거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이 앱을 켜서 하루에 두 번씩 정보를 기록하셔야 됩니다. 좋아서 골골대다가 살기 위해 죽을 꾸역꾸역 먹습니다. 그리고 약 먹고 나니까 조금 살 것 같아요.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훨씬 좋아졌어요. 상태가 너무 호전이 돼서 다행이고 근육통이랑 몸살이 없어졌고요. 머리는 아직 조금 아프고 그리고 기침 조금 더 많이 하고 가래 끼는 것 정도. 아 근데 진짜 어제보다 훨씬 살 것 같아요. 침상 킬 때마다 목 아픈 거 있잖아요. 인후통이 있고 그리고 왼쪽 폐에 경미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거 말고는 뭐 크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계속 호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너무 많이 부어서 침상 킬 때마다 너무 아프고 제 오늘 정상인데 목이 부어서 그런지 열감이 고마워. 밥 먹고 약 먹고 좀 자고 일어나.
좋아진 것 같고요. 병원에서 매일 전화 오거든요. 증세 얘기했더니 약 바꿔주신다고 하셔서 이따가 약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왔습니다. 제 소식을 듣고 확진자 선배님들, 확진 경험이 있는 지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연락이 와가지고 이래저래 위후의 말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귀찮더라도 매일 샤워를 꼭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으슬으슬하고 춥고 이러니까 너무 씻는 게 괴로울 것 같아서 격리 이후에 지금 세수, 양치, 손 씻기 이것만 했었거든요. 끙끙대면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일단 미열이 계속 있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약 먹고 잘 먹었습니다. 마리쏠 TV. 기침은 좀 잦아든 것 같고요. 목이 너무 아파요. 아직 침 삼킬 때마다 목에 가시 돋친 기분이고 갈비뼈 밑에 흉통인지 부통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가 콕콕콕콕 쑤십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가 상태가 이렇다 보니 연장 신청 해줄까요? 그래서 일단 이틀 연장 신청 해놓은 상태고요. 언니 해제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ope. 목만 빼고 다 괜찮은데 진짜 목이
너무 아파요. 지인이 연락 왔는데 자기 주변에도 코로나 걸린 사람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목에 면도칼 박힌 느낌이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목이 좀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근데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고 조금 남아있는 느낌이고 병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제가 내일 병리 해제일이거든요. 근데 증상이 아직 남아있는데 괜찮냐고 했더니 아,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좀 불안해서 저의 목이 다 나을 때까지 자체 격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는 안 쑤신대요. 왜냐면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은 몸 안에 죽은 세포가 남아있기 때문에 격리 해제 이후에 두 달까지 양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격리 해제 통보 증명서를 주거든요. 그걸로 음성 증명 대신 활용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 가만히 있지 못한 성격인데 격리하는 내내 1도 저는 갔다 받아 해보자 어떻고 그냥 너무 아프니까 그냥 제발 아프지만 말아라 이러면서 맨날 그냥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해제가 내일 되지만 자체 격리하는 동안 좀 운동 좀 하고 체력을 일단 회복해야 될 것 같아서 격리 때문에 오디션도 두 개나 못 보러 가고 What the fuck? 하나 오디션 앞두고 있는데 연습을 못해서 큰일이에요. 빨리 나아가지고 연습해서 지금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저 이제 죽 말고 다른 거 먹을 수 있어서 지인이 밥을 시켜주셨는데 Surprise. 너무 많은데? 감사합니다 영혼오라버니. 여러분 드디어 격리 해제가 됐고요. 진짜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격리 해제됐다고 문자가 왔고 목이 오늘 완전 괜찮고요. 다만 약간의 기침, 가래 그런 게 좀 남아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신청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간 좀 걸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낮 12시 25분에 보냈는데 지금 4시 7분에 전송 완료했다고 확인 문자 주셨고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아져서 일단 너무 행복하고 행복해. 따로 와가지고 방역을 한번 하고 간다든지 그런 거 없고요. 하도 이제 확진자가 많아서 점차 이렇게 그냥 감기처럼 이제 되지 않을까 싶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재택치료 브이로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Q&A 영상으로 따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리쏠 TV